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현지 시간으로 오는 10일 TV 토론을 엽니다. 미 대선의 분수령이 될 첫 토론 준비에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 이 첫 TV 토론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이번에는 뭐 자료나 뭐 이런 주제 없이 종이랑 펜 한 자루만 갖고 토론 정말 맞대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켜봐야 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능력을 검증하기 위함이라고 봐야겠죠, 우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 대선 토론이 중요한 것 같지만 과연 대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냐면은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 여러 가지로 관심은 많지만 직접적인 영향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지난번 6월 27일에 사건이 일어났죠. 정말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 결심까지 할 정도로 아주 재앙적인 토론을 해서 이게 그렇죠. 큰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 역사를 보면은 1960년대 60년에 이제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했는데 그것이 처음으로 전국에 이제 텔레비로 생방송이 됐습니다. 그때 젊고 패기찬 케네디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기회였고 예. 당시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리처드 닉슨 후보는 자꾸 내가 경험이 많고 믿을 수 있다는 얘기만 반복했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부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죽하면 닉슨 후보의 어머니가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나서 너 몸이 괜찮냐 안 좋아 보이더라 면도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정치가 그때는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과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판세를 좌지우지하지는 않았는데 대선 후보를 사퇴할 정도로 여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처음으로 유권자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후보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 봤더니 검찰 출신다운 철점이라고 해야 할지 일단 예, 예. 트럼프 후보의 대역도 있고 또 세트와 조명도 상당히 유사하게 준비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 이제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을 대표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선에 나왔을 때 당시 반대쪽에 있었던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런 똑같은 세팅에서 대선 후보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역을 정해가지고 옷도 트럼프 같이 입고 말도 그렇게 하고 공격하는 예. 것도 저 찾아보니까 이거를 메소드 연기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제 어떤 역을 맡으면은 그대로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 팀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대역 배우를 사용해가지고 트럼프 후보에게 맞서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츠버그 호텔에서 5일 동안 연습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선 후보 팀은 우리 후보는 그런 식으로 대선 후보 대선 토론회를 준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조언을 하는 캠페인 팀들하고 우리는 어떤 정책을 툭 던져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견을 피력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 이런 응접실에서 대화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 트럼프 후보는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6월 27일에 바이든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었고 또 이번이 처음 하는 대선 레이스도 아니니까 처음으로 대선 후보로 나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되게 우월한 그런 면목을 보이겠다. 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와는 또 다른 트럼프 후보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쭤보겠습니다만 예. 더 자세히 여쭤볼 텐데 해리스 후보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히 예. 해보면 지금 토론 과정을 좀 특훈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대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트럼프를 상대로 폭로를 터뜨렸던 토론 전문가와의 예. 특훈이다. 예.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럼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대선 후보로서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많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선하죠. 왜냐하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를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것은 진부한 그리고 노령 리스크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유리하게 된 것은
그런 노령 리스크, 그리고 그런 진부한 이미지는 카말라 해리스가 가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노령의 후보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됐습니다. 78세. 오죽했으면 전직 빌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내가 요즘에 즐기는 거는 그래도 나는 아직도 트럼프 후보보다 한 살 어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빌 클린턴 후보는 1992년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 트럼프와 공화당에서 바이든에게 집중 포화를 했던 그런 공격을 고스란히 이번에 트럼프 후보에게 돌려주는 그런 전략으로 나서고 있고 예. 하지만 약점이라고 본다면은 검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은 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유권자들이 특히 카말라 해리스가 누군가를 궁금해하고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부드러운 친화력 있고 신뢰가는 이미지를 주는 데는 이런 그 대화하는 스타일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약점은 아무래도 조 바이든 행정부 지난 4년 동안에 이런 정책 실패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국경 보안 실패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즉 트럼프 후보는 이번 2024년 대선을 민주당 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심판론으로 이 프레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통령으로 같이 일을 했던 카말라 해리스도 결국에는 한 통속이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조 바이든과 같이 무능하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를 선택하면은 결국에는 실패한 조 바이든 행정부 2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면 우리나라 경우로 본다면은 2002년이었죠. 그 당시 한나라당 그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의 이제 노무현 후보가 맞섰을 때 그 보수 쪽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한 김대중 정권의 이기가 될 것이다. 왜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는 얘기를 안 하냐. 도대체 어느 당 후보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맞서서 노무현 후보는 이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젊은 피가 필요하고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선 거와 지금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 짚어주셨고 뭐 트럼프 후보의 경우도 뭐 너무 공격적일 수 있고 또 즉흥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 토론 쭉 보면서 승패 기준은 어떤 점을 좀 봐야겠습니까? 승패 기준은 그 이후에 특히 7개 경합주에서 예. 그 표심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가를 봐야겠죠. 사실 지난 6월 27일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그 대선 토론 이후로는 정말 그것이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표심이 그 동아당 쪽으로 이동을 했고 특히 7월 13일에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까지 났기 때문에 예. 결국엔 트럼프 대세론이 굳어졌죠. 이번에 이제 9월 10일에 ABC 방송이 주관하는 해리스 대 트럼프의 대선 후보 토론 끝나고 이 7개 경합 중에서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그 해리스 후보가 새로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교체된 다음에 민주당은 계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 전에 이제 트럼프의 당선 당연론, 불패론, 대세론이 사실 그 7월 13일 펜실베니아 피격 사건 이후로 굳어졌는데 그것이 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고 해리스 후보가 그것을 승계함으로써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에 양 후보가 약 47%로 그런 전국적인 지지율 동률을 보인 이후로는 그것이 계속 역전을 해서 지금은 약 49% 대 47% 정도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양 후보가 현재에서 약간의 이런 지지율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격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론 이후에 또 어떤 여론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여론들을 보면 그중에 공화당에서는 좀 뼈아프게 여길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 거물급 경영인 90여 명이 해리스 지지 선언을 공식화했다라는 부분 또 그 밖에 딕 체니 전 부통령이라는 인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런 인물까지 해리스 후보에게 투표할 거라 전해지고 있
있다. 이런 부분 공화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죠. 사실 그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하원 의원이 코멘트를 할 때 CNN 방송이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화자찬을 하는 게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문가에게 사회자가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민주당 그 전문가는 그렇게 뭐 공화당이 얘기하는 거는 공화당 입장이지만 왜 트럼프 대선 후보를 축복해주는 지지해주는 공화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미러키 공화당 전당대회에 보이지 않느냐? 과연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후보 맞냐? 왜 공화당의 훌륭한 인물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도 나왔고 미셸 오바마 영부인도 나왔고 오프라 윈프레도 나왔고 빌 클링턴도 나왔고 힐러리 클링턴도 나왔는데 왜 공화당 측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아무도 안 보이느냐 하는 와중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딕 체니 부통령이 나는 차라리 민주당을 찍겠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가는 것은 미국에 대해 재앙이다 얘기를 했고 하원 의원을 역임 했던 그 딸은 오히려 그 더 신랄한 비판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바로 이제 입장 표명을 했죠. 이번 대선에서 조지 W. 부시 전직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어느 후보 지지도 표명하지 않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지금 균열이 있다. 적어도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열광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후보의 약점은 뭐냐면은 너무 오래 노출이 됐습니다. 대통령도 4년을 했고 지난번 대선에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없어요. 트럼프 후보가 무슨 얘기를 할지는 저도 알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가.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참 달콤한 이야기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인가. 우리가 정말 미국 정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에 그치는가. 조 바이든이 불안해서 트럼프를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중도 유권자층은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거든요. 네. 카말라 해리스라고.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인물인지 아주 위험하고 믿기지 않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그럼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런 이제 새로운 정치라는 기대감 때문에 2016년에 혜성과 같이 나타났던 비정치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시 막강한 민주당의 힐러리 클링턴 후보를 꺾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표심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10일에 과연 트럼프 후보가 얼마나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간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지 한편으로는 또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믿고 싶은데 아직 증명이 된 게 하나도 없다. 일부러 인터뷰도 대선 후보 공식적으로 된다면 한 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정책도 소개를 하고 있지 않고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는데 9월 10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트럼프보다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다. 신뢰한다는 이미지를 준다면은 이번에 대선 후보 토론은 이제 민주당 측에 굉장히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어떤 정책 말하고 있나 좀 보니까 본인이 이번에 그 경합주라고 할 수 있는 위스콘신 유세에서 관세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보호 무역 정책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뭐 새로운 말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줄곧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이제 정치 철학의 근본을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이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같은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인가라는 예. 이제 의구심은 드는 것이죠. 사실 트럼프 후보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드뭅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지지자들과 어떤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자 중에 한 명이 육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육아는 육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는 예.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질문한 사람은 육아 정책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다. 어떤 정책이 있는가 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 후보 측에서는 좀 구체적인 정책이 있기는 있거든요. 빈곤층, 중산층 가정에서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3,600불까지 3,600달러까지는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관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육아 비용을 절감하는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를 설명하면서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등을 쳐먹는 나라들에게 보편적인 관세를 때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서 육아 비용에 대한 도움도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모 대통령 후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든 범죄를 벌금형으로 해서 국가의 수입을 올려가지고 장가를 못 가는 남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 입장에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 트럼프 측에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미 대선이라는 게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다 그 이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은 이제 인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간 국제뉴스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내심 원할 것 같았는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가능할까요? 거기는 아무래도 이중 발언으로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정보기관의 조사에 따르면은 이번 2024년 대선에 러시아는 치밀하게 개입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지난번 2020년 중간선거에도 개입을 안 했고 24년에도 개입 증거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푸틴 대통령은 겉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되는 걸 선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에 분석한 바로는 러시아의 2024년 대선 개입은 트럼프 후보 지지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말과 실증의 행동은 다른 것이죠. 러시아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는 전혀 선거에 개입한 증거가 없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계속 조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이 이제 징집에 어려움을 있으니까 용병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때 와그너 용병 그룹의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사실 푸틴 대통령과 절친한 요리사였죠. 그래서 그렇죠.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됐는데 일설에 따르면은 둘이 식사를 할 때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할 능력이 있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개입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프리고진이 서방 매체에 이야기한 예는 있습니다. 예, 뭐 미국 백악관에서는 간섭을 중단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입장도 냈던데 아무쪼록 미국 대선 그리고 앞서 있을 이제 토론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